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저는 원래 웹디자이너로 활동을 했고요. 맨 처음부터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했던 건 아니에요. 2년 동안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운 좋게 이제 여행 일을 받게 되면서 계속 지금은 지속적으로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피크닉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피크닉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범입니다. 근데 물론 여행 일이 그렇게 막 돈이 엄청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사진 콘텐츠, 그 바이럴하는 사진 콘텐츠도 있고, 이게 바이럴하는 사진 콘텐츠 말고는 제가 가서 찍어서 제 인스타에 올리지 않고 이 사진을 드리는 용도로도 사진 콘텐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출판, 제가 이제 두 개의 출판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는 천국이 맞을 거야랑 자생유람이랑 같이 또 출간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어웨이위버라는 독립 출판으로 매년 사진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강연이 있고, 추가적으로의 수입이라 치면은 저는 약간 좀 예외이긴 한데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어플 수익을 매달 내고 있죠. 그냥 바이럴만으로는 물론 이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여행지 바이럴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로써 하기에는 그냥 이 여행지에서 쓰고 오면은 끝나는 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지 라이센스를 같이 판매를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게 사진이 아니라 뭐 그림을 하거나 내 컨텐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저작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작권을 확실하게 좀 표현을 해야 돼요. 너네가 쓰고 싶으면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서 써라.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원래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사진 작가를 데려와서 쓸 때 이 사진 작가가 그런 홍보 효과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작가가 찍는 사진 하나의 가치를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런 쓰기 위한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작가한테 그만큼의 많은 돈을 주고서 지불하는데, 우리는 단지 여기를 여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진을 공짜로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여행지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녹여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제가 항상 보면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제가 넥스트에서 어디 어디 가는지 써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써놓는 이유가 나 여기 여행 가는데 너네 붙어,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이 되지 않아요. 근데 브랜드랑 같이 일을 하면은 이 브랜드는 바이럴도 필요하지만 이 그 사진을 써야 되는 목적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거기에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여행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행 일이라는 게 관광청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이라면 훨씬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절대 그 클라이언트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광고잖아요. 이거는 광고기 때문에 내 컨텐츠예요. 나한테 올라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내 톤 앤 매너에 맞추지 않으면은 굉장히 인게이지먼트적으로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는 2007년도쯤부터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금 13년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약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페이스북이 생기고 인스타그램이 생기고 하면서 내가 올리면 이제 좋아요라는 수치가 더 눈에 띄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아요나 댓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느새 나의 영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얘가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네 하고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일을 또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건데,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꾸준한 컨텐츠의 생성. 여행을 꾸준히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하루에 16장, 17장 올린 적도 있어요. 그 오키나 처음 갔을 때 제가 계정이 두 개인데 피크닉에는 보정 열심히 해서 올려야지 하니까 안 올리다가 존범에는 막 올려도 돼 하고 존범에는 하루에 17장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사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일단 떠나가고요. 꾸준히 같은 컨텐츠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얘는 여행 사진 찍는 애구나. 아니면 그냥 인물 사진을 찍든 좀 그런 퀄리티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얘는 사진 찍는 애는구나. 아니면은 뭐 내가 요리하는 사람이면은 맨날 요리하는 사진만 올려가지고 아 이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이제 그 요리에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이 붙겠죠. 뭐 그런 뭐 냉동식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을 거고. 그래서 절대 개인 일상 컨텐츠로 가실 거면은 차라리 계정을 나눠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은 팀으로 만약에 하실 거라면은 팀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혼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외롭고 이게 좀 공감받기 힘들어요. 이 컨텐츠로 먹고 사는 직업 특성이 제가 여행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로 먹고 사는 직업 특성이 인정받기 힘들고 이해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넌 그렇게 편하게 돈 벌잖아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도 이해해주진 않아요. 이렇게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지만 내가 팀이 있다면은 같이 힘든 거를 공유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약간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들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 한 명을 보내봤자 어차피 클라이언트는 이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명 데려가는 것보다 보통 한 명씩 여러 명을 데려가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둘이 팀이에요. 팀이면은 어차피 얘네가 더 큰 시너지를 낼 거고 그리고 호텔 방도 그냥 하나로 잡으면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절감이 돼요. 1.5배의 비용을 보태서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이 팀을 선호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가장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들 보시면은 대다수가 팀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팀에다가 플랫폼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영상도 생각해보셨으면은 무조건 영상으로 가세요. 왜냐면은 사진을 찍다가 영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진은 굉장히 짧은 호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고 바로 찍고 보정하는데도 셀렉하기도 쉽고 컴퓨터 그렇게 버벅이지도 않으니까 셀렉하기 쉽고 보정하는데도 물론 내가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작업을 영상에 접목시켰을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진에서 영상은 넘어가기 힘든데 영상은 긴 호흡에서 짧은 호흡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요. 더 쉽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사진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같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관심사,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자랑을 할지 그런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여행 사진이니까 여행의 미치다 가장 크죠. 여행의 미치다 페이지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내 관심사랑 접목하는 곳에 가서 나를 알려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팬으로 나의 영향력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종류인지 찾아서 거기랑 같이 접목하는 커뮤니티. 제가 페이스북을 예로 설명드렸지만 페이스북 아니더라도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2018년도 10월 달에 총 4번 출국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출국했다 10월 초에 돌아온 것까지 합쳐서 이제 4번이었는데 돌아오면은 이틀 쉬고 출국하고 돌아와서 3일 쉬고 출국하고 돌아와서 이틀 쉬고 출국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이틀 3일 이틀이 강연하고 미팅하고 출국하고 또 강연하고 미팅하고 하루 쉬고 출국하고 강연하고 미팅하고 출국하고 이렇게 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을 내내 쉬지도 못한 기분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포지션을 너무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행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행이라고 여행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걸 확실하게 나눠서 균형을 나누셔야 돼요.
좋아하는 걸 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정확하게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사가 있고 상사한테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확실히 나누자 해서 그러고 제가 휴가차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정말 여행이 되니까 정말 리얼 여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느껴지는 게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리랜서는 내가 발로 뛰는 거에 2분의 1만큼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안한 거라면은 자유로움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안정감을 맞바꾼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가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이에서도 이 내 개인 여행을 만약 가게 되면은 거기 자체도 내가 콘텐츠로 승화시켜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나의 이력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있는 곳 어디든 나의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여행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여행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는 거는 그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경계만 잘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빛나는 나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